주인장의 옹골찬 손맛 꽉 담은 주인공 입장. 청국장 직접 끼워서 하고요. 이거는 생 곤드레밥이에요. 네. 이게 곤드레밥이냐면은 저기 냉동 시켜가지고 급냉 시켜가지고 다시 녹여서 이제 밥을 한 거고요. 묵나물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다지만 생 곤드레밥을 먹을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. 아마 좀 다를 겁니다. 저도 이 곤드레밥을 좀 먹어봤었거든요. 아삭한 맛을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 못했었는데 그래서 생 곤드레인가 봐. 이거 두고 이렇게 생으로 저장해놨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일단 여기 살아있네. 풀향. 네네. 풀향 나거든요. 이게. 네네. 제가 반했습니다. 네. 생곤드레밥의 생명은 싱싱한 생곤드레. 좋은 식재료를 공수하는 게 중요하죠. 이거는 제철에 채취를 해가지고 삶아서 급냉을 시킨 거예요. 40도 온도에다가. 네. 그래서 이렇게 새파란 상태로 유지가 된 건데 이게 훨씬 식감도 좋고 밥을 하면 정말 맛이 있어요. 밥맛의 비밀은 들기름에 곤드레를 볶은 뒤 뜸들일 때 곤드레를 넣어 곤드레 특유의 질감, 수분, 향을 한껏 키우는 거랍니다. 그건 참 누구 말 맞다나. 곤드레 만드레 취해버렸어. 와, 천국 냄새. 이거 옛날 댁에서 이런 것도 다 네, 예전에 추억이 있죠. 네네. 집안에 이 냄새가 꽉 차. 구들장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담요 같은 걸로 이렇게 싸놓고 한참 동안. 그 겉에 그 저기 이불 같은 거 들추지 말라고 그러잖아요. 네. 네, 맛있는 냄새 나간다고. 청국장 안에 이거 뭐 호박하고 빨간 고추 그리고 파 들어가도 있고 파 무 뭐 이제 버섯도 있고 버섯도 있고 무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시원한 맛을 주는 것 같은데. 아랫목에서 띄운 추억의 청국장이 되살아나 콩알맹이가 알알이 터집니다. 저는 이게 터지지 않은 된장, 콩 이런 게 너무 좋아요. 그렇죠. 네. 하나 또 그거 한 게 기존의 시장 통해서 많이 파는 거 있죠. 그건 쓴맛이 많이 나거든. 근데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. 콩이 정말 싱싱하고 좋은 것 같아. 여긴 청국장 맛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. 네. 청국장다운 청국장. 요새 참 어렵습니다. 이 댁에선 콩알이 무르지 않게 5시간 삶아 볏짚에 띄우는데 역시나 온도가 관건이지요. 30도? 그 정도에서 이제 온도를 조절해가지고 4일째 되는 날 아침에 빼요. 그리고 콩을 아주 살짝 찌는데 알갱이 씻는 맛도 살리지만 이래야 국물 맛이 깔끔하답니다. 표고버섯하고 멸치하고 황태가루입니다. 그걸 왜 넣으시는 거예요? 그거를 넣으면 감칠맛도 나고 저희 집에 아시다시피 조미료를 안 쓰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그 조미료 맛도 나고 시원하기도 하고. 뜨끈한 청국장 한 술 떠서 생곤드레밥에 쓱쓱 비비기만 해도 침샘이 소용돌이치죠. 누가 콩의 민족 아니랄까봐.